만나면 좋은 친구 MBC. 그야말로 두근두근 설레는 봄입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서 기지개를 켜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 다르게 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봄 내음에 행복한 지금 길을 떠나야겠지요. 와, 이 좋은 계절. 이곳이요, 봄에는 꼭 한번 와봐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섬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섬, 경상남도 거제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이 해안길이 아주 환상적입니다. 이 해안길을 한번 제가 한번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레디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섬을 품은 나라 대한민국. 3,300여 개의 섬 중에서도 손꼽히는 한반도 남쪽의 끝자락 거제. 봄은 봄꽃이 피는 속도에 따라 흐른다고 하지요. 그 봄의 색채를 제대로 눈호강할 수 있다는 거제. 자, 봄바람 따라 한번 제 손 잡아보세요. 우연히 시작한 일이 거제 대표 명소가 된 곳이에요. 매미성입니다. 아니, 들어가는 입구부터 제 예상이 빗나가더라고요. 글쎄. 예. 제가 중세시대엔 살지 않았지만은 이 그림이나 그 시절의 그 책을 보면은 이런 성들이 비슷하거든요. 뻥뻥 뚫려가지고. 저분이 아마 여기 관계하시는 분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제가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예, 예. 어디로 나오실 수 있어요? 이쪽으로 나가세요. 이리로 잠깐 나오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가려니까 너무 위험성이 따라서 못 들어가겠네.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을 쌓고 있습니다. 성? 예. 왜 성을 혼자 쌓아? 예, 뭐, 여기는 위험해가지고요. 예. 다른 분들이 와서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없고. 아, 그래요? 또, 뭐 도면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현황에 맞게끔 이렇게. 아, 즉석에서? 예. 저는 궁금한 것이요. 왜 여기를 매미성이라고 불리는 건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매미성이냐?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2003년도. 예. 추석 다음날에 우리나라 태풍 그 매미가 상륙을 했거든요. 예. 역대 제일 센 태풍이었고, 이제 그게 남해안으로 지나가면서 이제 거제도가 엄청난 피해를 봤죠. 아, 예. 그래요? 예. 태풍이 와가지고 어떤 재해를 당하면은 이제 재난지역 우리가 국가가 이렇게 보상도 해주죠. 예, 보상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복구도 해주잖아요. 해주는데 이제 워낙 다른데 피해가 많으니까. 아, 미쳐, 여기까지. 여기는 미쳐 행정력이 못 미친다.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알아서 복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때부터 이제 뭐 방법이 없잖아요. 예예예. 뭐 제 꿈이고 여기가. 예. 그래서 이제 꿈을 복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뭐 쌓기 시작을 했죠. 예. 예. 그래서 그때 그 매미성 매미의 태풍에 의해서 손해 보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성을 쌓기 시작했구나. 예예. 그래서 매미성이라고. 예예. 처음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다가 미관을 위해 화강암을 세웠다고 하는데, 지방을 위해 쌓았던 매미성, 이제는 많은 사람을 위한 꿈을 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 미쳤다고 하네요? 미쳤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아이고. 요즘 오시는 분들이 유럽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시면 이제 가우디 건축, 이게 가우디 건축보다 낫다고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아, 그런 말씀도 하시고. 네, 하시죠. 하시고. 뭐, 저는 그래요. 이제, 제가 이제 한 20년 동안 해왔잖아요. 네. 그 참 하면서 힘도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게 제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그냥 이제 묵묵히 했는데, 이제 어쩌면 이제 제 집사람이 상당히 고생을 했죠. 예. 왜냐면은 뭐, 회사 다니면서 공급 다 갖다 쓰고 시간 여다 다 투자하니까, 남들처럼 뭐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걸 전혀 못했거든요. 그래서 묵묵히 참아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내조를 아주 잘 지었구나. 제가 이제 이 성은 내가 쌓은 게 아니고 집사람이 쌓았다. 그런 이야기를. 아내가 쌓았다. 함께 쌓으신 거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고맙게 생각하죠. 네. 앞으로 이 공간이 어떤 공간으로 남길 바라세요? 사람들 생각에. 영원히 사람들 오셔가지고 막 힐링도 하고 뷰가 좋으니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거 꿈 이런 걸 만들어가고 특히 이 자라는 어린이들이 예. 네. 아 사람이라는 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저런 거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그 생각 갖게 보는 앞으로 자라나는 어른들 애기들한테 꿈을 심어줘야 된다 이렇게 노력하고 모든 걸 의지를 보이면은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보여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손끝과 시간이 피워내는 위대한 작품 매미성이었어요. 자, 지금부터는 신선 노름 한번 해보실래요? 이야, 시청자 여러분, 이거 유채꽃 좀 보세요. 와, 제주나 가야 볼 줄 알았던 유채를 거제 와서 보내요. 야, 이 여기 곳은 신선들이 놀다 간 곳, 놀았던 곳. 네, 그래서 많은 영화나 TV나 촬영 장소로도 아주 꽤 소문이 난 곳입니다. 아, 그래서 이 자세한 거는 여기 또 이 신선대 여행 박사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한테 제가 자세한 걸 알아볼게요. 아,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선생님. 아, 반갑습니다. 예, 제주 선생님, 예, 예. 여자도 여행박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행박사라고 말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여행박사. 정말... 그 여기 소개 좀 해주세요. 소개 좀 해주시고 좀 걸어보죠. 알겠습니다. 신선대 쪽으로 가시면 신선대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명포인트 세 개가 핵심 키워드가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다. 네, 핵심이 뭐냐면 첫째가 신보라 해변. 둘째가... 신보라 해변? 네, 우리 신보라 해변이란 말은 신선대 보라몽돌 해변입니다. 보라몽돌. 그제에서 유일하게 보라색 몽돌이 들어가 있는 해변. 그래서 신보라 해변. 신보라 해변. 야, 이거 독특하다. 독특하죠. 두 번째가 관모바위입니다. 관모바위. 출세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관모바위. 출세의 소원을 들어주는 바위. 관모바위. 관모바위. 또. 네, 세 번째가 천년 기념물 204호 팔색조가 날아와서 앉아서 돌로 굳었다는 팔색조 바위가 있는 곳이죠. 팔색조 바위. 예. 야, 팔색조면은 제가 이 배우들은 팔색조가 되기를 소원하거든요. 오늘 한번 소원 좀 빌어봐야 되겠는데. 충분히 빌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다시 따라가겠습니다. 이야. 예. 예. 신선대를 만나러 가는 길, 파도회를 품은 바다 산책길은 보너스입니다. 신보라 해변 이렇게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듯이 우리 바위 색깔이 와인 색깔을 맞아요 무슨 많이 띄죠. 오. 그래서 이게 파도에 깎이면서 거의 떨어져 나가서 파도에 씻기고 달아서 모가 나지 않는 돌을 몽돌이라고. 그래서 신선대 보라 몽돌 해변 줄여서 신선대 보라 몽돌 해변. 신보라 해변. 신보라 해변. 무엇보다 귀한 개석과 눈부신 수평선이 어우러진 이 절경을 마주보며 편하게 걸을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어? 뭐야? 뭐 하시는 거야? 네, 요 관모바위에서 출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출세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바위. 베스라치들이 쓰는 관모처럼 생겼대서. 이야, 진짜 관모네. 맞습니다. 모양이 관모야. 예. 누구도 뭐 소원을... 필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많이 알려져가지고 특히 수능을 앞두거나 공무원 시험을 앞두거나 어떤 성진 시험을 앞둔 분들 위로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소원을 빌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아 그런. 예, 이거는 뭐 관모바위. 옛날부터 기록은 덕관의 제를 올리고 기도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저 멀리서 보면 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까이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오면 관모처럼 보인다. 야 아까 말씀하신 팔색조가 어디 있어? 아 팔색조. 팔색조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게 팔색조는 여기 오신 분들 관모바위는 많이 알려져 가지고 그런데 팔색조는 각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각도. 각도. 예. 여기 각도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관모바위에게 기도를 한 다음에 바로 여기를 딱 보시면 돼요. 여기 짠! 팔색조 불이. 예. 불이. 그다음에 눈썹까지 보이고 여기 머리. 머리. 예.
여기가 왼쪽 날개입니다. 왼쪽 아, 여기 날개. 날개. 왼쪽 날개. 여름 철새인 팔색조가 지금부터 7월까지 남해안을 찾는다고 하니까 더욱 반가운 팔색조 바위였어요. 우리 저 박사님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팔색조 바위를 봤고 네. 관모바위의 소원을 빌었고 신선대에 와서 지금 같이 여기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뭐 올해는 아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요. 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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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의 아름다움을 담은 팔색조 신선대였습니다. 바다 배경을 원없이 보는 사이에 제 시선을 사로잡는 공간을 발견했어요. 야, 집이 아주 독특하다, 야. 어? 야, 이런 섬에 이 컬러, 집 컬러가 아주 노래가지고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아요. 응? 뭐 아무도 안 계셔.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 예, 어서 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무슨 지금 작업하고 계세요? 아, 이제 봄이라서 네. 가지치기하게 이제 색상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색상이 지금 올라오는데 이렇게 이제 눈이 얼마큼 올라오는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그, 무슨 나무예요? 이게 유자나무인데요. 그제도에만 유자. 유일하게 볼 수 있어요. 아, 요즘에만? 예. 근데 유자 꽃도 안 펴요? 4일 중순쯤 되면 하얗게 눈꽃처럼 하얀 꽃이 내려와요, 눈처럼. 아하. 그래서 지금 이제 트고 있어요, 이렇게. 아, 지금 피고 올라오는구나, 이제. 네, 예. 전국 유자 생산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제 유자. 연평균 섭씨 13도 이상 온난한 기후에서 자라가지고 진한 향이 특징인 이곳 유자는 더 특별한 이유예요. 아까나 들어오다 보니까 이 집이 너무 예뻐요. 이 섬 마을에 아주 독특하고 좀 이색적인 집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걸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안에 들어가시면 제가 음료 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나 구경 좀 시켜주세요. 그럼. 아, 네. 그 예쁜 집 좀. 네. 예. 노란 지붕이 반겨지는 이곳은 직접 키운 유자로 음료를 만드는 카페입니다. 가족이 만들어 더욱 믿음직스러운 유자로 봄의 미각을 깨어볼까요? 아, 그런데 지금 여기 놓여 있는 게 지금 보니까 좀 알려주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저희가 피나콜라다는 티백이랑 유자청이 섞어서 유자청이 섞어서 네, 네. 그래서 좀 블렌딩된 티백을 같이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유자청을 넣어서 에이드로 만든 거고 이거는 유자차. 에이드. 이건 유자차. 네.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자차네. 유자차는 뭐 따뜻하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맛 좀 볼게요. 네. 와, 오랜만에 이런 맛을 또 내가 만끽하네요. 아, 제가 쉰 걸 좋아하고 원래. 이제 이게 저희가 숙성이 점점 될수록 오히려 이제 풍미가 더 올라옵니다. 발효가 됩니다. 아, 숙성될수록. 네, 발효가 되거든요, 점점. 아까 보니까 유자청, 유자로만, 유자과즙으로만 만든 그 청도 있더구만. 원래 유자청은 껍질을 이제 썰어서 넣다 보니까 밑에 깔리기도 하고 드실 때도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껍질 자체에서 쓴맛도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쓴맛보다는 유자의 새콤달콤한 이런 맛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가육만 넣어서 만든 청이 또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집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만든 건 아니고 원래 할머니가 살던 집을 안에만 잠깐 이렇게 수리만 했습니다. 네, 안에만 쳐냈습니다. 안에만 쳐냈어? 네. 쳐내니까 이렇게 예쁜 집이 된 거야? 네, 그냥 그대로 페인트 칠만 하고 안에만 쳐냈는데 이렇게 딱 작고 예쁜 집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 노란 색깔을 누가 선택을 했어요? 아, 여기가 유자 밭이니까 유자 색깔로 칠하면 좋겠다 싶어서 유자로 칠했는데 처음에 동네 분들 난리가 났습니다. 왜? 아니 무슨 지붕을 노랗게 칠하냐고. 그렇지, 되게 노란 지붕도 없거든. 네. 빨간 지붕은 있었고. 네. 네. 앞으로 우리 따님이 또 더 개발도 한 거 좋지만은 이 유자밭 놓치지 마세요. 계속 동네 할머니가 내려주신 우리 고유의 유자 밭인데 이걸 함부로 처리하면 안 돼. 네. 그대로 간직하시고. 어?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시는 대로 유자차의 맛을 좀 본연의 맛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게 소원이야 솔직해서. 아, 고맙습니다. 엄마는 좀 나이도 드셨으니까 이제 따님이다 하셔야 돼. 올겨울 노랗게 물든 유자밭 또 한번 보러 올게요. 자, 이번에는 한려 해상 국립공원 위로 우뚝 솟아 탁 트인 시야를 자랑하는 노자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가 어떤
산이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 노자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왔는데. 저희 이제 거제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51km 구간을 운행하는 케이블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노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선이 산다고. 신선이 산다. 네, 신선이 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장수의 기운을 채울 수 있다고 누가 그래서 네. 한번 다녀오려고 그래요. 아, 예. 그러면은 이제 그 거제에서 네. 두 번째로 높은 노자산을 케이블카를 타고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네,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로 갈까? 네,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네. 갑시다. 가시죠. 봄은 그 어느 때보다 초록빛을 한껏 채울 수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풍란과 충란이 가득한 노자산은 여러 종류의 희귀 동식물이 살고 있어서 신비의 산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 위를 지난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괜히 떨리더라고요. 와! 야! 어찌래. 야, 이거 어르신들 이거 뭐 어지러워하겠는데? 네, 지금 야. 밑에 이제 보이시는 게 네. 저희 노자산 이쪽은 이제 한려에서 국립공원인데 예. 밑에 보이시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고로쇠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고로쇠? 네, 그럼 채취도 하겠네. 네, 봄에? 그래서 이제 3월달에는 이제 채취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그 초록한 색깔이 이제 초록초록 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크리스탈 캐빈을 탑승을 하시면 네. 이런 아름다운 광경들도 같이 이제 감상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마치 봄을 찾기를 하듯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노자산 봄꽃 찾기. 시간대에 따라 계절의 흐름에 따라 자연이 내어주는 풍경은 선물 그 자체입니다. 와. 제일 눈앞에 보이는 게 인사하는 게 저게 진달래 아니에요? 네, 이 바위가 지금 이제 다운 바위라고 해갖고 네. 엄지 이렇게 된 모습이에요. 아, 저 엄지. 네. 아, 그렇군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올라오신 곳이 네. 저희 이제 윤술 정류장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전망대까지 올라오신 거거든요. 전망대까지. 네. 그래서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쪽 이제 노자산. 노자산. 네, 노자산 정상이 보이고요. 네. 이쪽으로 가시면은 저희 이제 윤술 전망대 쪽으로. 전망대. 네. 그럼 전망대로 가는 게 낫겠죠? 네. 가까우니까 이쪽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럼 안내 좀 해주세요. 네. 가시죠. 가시죠. 야. 전망대를 향해 걷는 길은 하늘을 걷는 기분이 들 만큼 발걸음에 맞춰 펼쳐지는 경관은 또 새로웠습니다. 산과 바다를 빠짐없이 담을 수 있다는 노자산 전망대 드디어 도착. 우와. 야. 네, 이제 윤술 정류 전망대에 네. 올라오신 겁니다. 여기가 전망대. 네, 맞습니다. 아. 야, 이게 날씨만 좋았으면 360도 그냥 꺾어서 한 바퀴 돌아도 바다와 산과 나무와 꽃과 이런 게 보일 텐데 오늘 너무 좀 안타깝네. 네, 저도 좀 많이 아쉬운데요. 지금 이제 바다 쪽에 보시면은 네. 저희가 이제 윤술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계기가 바다의 이제 잔잔한 물결이라는 예. 그 단어거든요. 아, 잔잔한 물결. 네네. 윤술. 예. 그래서 윤술이라는 이름이 저희가 이뻐서 예. 네, 윤술 정류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윤술. 정렬 예쁘네, 예쁘네요. 네. 윤술, 난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 그죠? 윤술 정류장. 나. 그럼 네. 여기에 대한 뭐 소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많은 분들한테. 네, 일단 뭐 저희 거제 파노라마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네? 올라오시면은 이제 그 사방에 막힘 없이 다도의 전경을 한 눈에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아름다운 전경을 다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 천의 자연 경관을 제가 바라볼 수 있어서 저 또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제 노자산이 내어준 계절의 맛 달달하게 채웠습니다. 노자산도 탔겠다. 지금부터는 계절별 다채로운 식재료가 풍성한 거제를 맛볼 차례입니다. 바다를 그대 품 안에 첫눈에 반할 만하죠? 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한참 기다렸는데 이건 난 눈이 피곤해. 어떻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와, 이게 무슨? 아, 요거는 이제 광어인데 대광어. 대광어? 대광어. 아, 대광어. 예, 요거는 아, 참돔. 아, 참돔. 예. 또 저건 뭐야? 무슨 뭐 튀김 탕수육도 나왔어. 요거는 돌문어 탕수육. 여기서 나는 저 문어로 탕수육을 만들어봤어. 돌문어? 예. 탕수육?
아, 돌무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뭐 탕수육까지 해가지고. 아, 애들이 좋아합니다, 저희 젊은 사람. 그렇겠네요. 네. 이거 세대를 뛰어넘는데. 예. 그럼 어떤 먹는 순서가 있습니까? 어떻게부터 먹어야 돼? 따라고 순서는 없는데 이제 또 싱싱한 이런 해산물부터 먼저 드시고. 해산물부터. 예. 회도 드시고. 예. 밥이나 이런 거는 좀 나중에 드시는 게. 아, 밥은 나중에 먹고. 예. 회를 집자마자 느껴지는 요 짱짱함. 아, 그 맛이야. 제 표정 보면 아시잖아요. 아, 어떻습니까? 역시 이 거제라는 곳이 바다 아니에요. 사면이 다 섬이라서 그런지 아주 쫄깃쫄깃 탱탱하다. 첫 만남 돌문어 탕수. 남해안의 저력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이 탕수육은 처음 먹는 거야. 탕수육하고 요거 낙지장떡밥은 우리나라에서 저희 가게만 딱 있어요. 이거? 예. 거제에서만 맛볼 수 있는 낙지? 낙지장떡밥. 낙지장떡밥. 예. 예. 봄이 되면 입맛 없다는 분들의 고민을 싹 해결해 줄 낙지장떡밥. 씹을수록 차오르는 감칠맛에 쉴 새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요런 매력이 있구나. 네, 이게 낙지가 또 이게 타우린이 많아서 예. 또 기력회복에 진짜 좋습니다. 거제의 매력이라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뭐 어디 감고 물어보거든. 첫째 자연환경. 자연환경. 예. 삼면이 바다고 이래서 섬들이 또 많고 예. 또 탁 트인 바다도 있고 그런 먹거리. 먹거리가 풍부하다. 예예. 예. 바다에서 나는 먹거리들은 여기서 다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다에서 나는 거 모두는 여기서 다 맛볼 수가 있다. 저는 여기 와서 진짜 만족하거든요. 내 노후를 거제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뭐 지금도 보내고 계시지만은 쭉 보내야죠. 계속 상주하시고 어디 예. 안착하실 거예요? 안전하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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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래? 이제 제2의 고향인데 여기에 이제 제가 평생 뼈를 묻어야죠. 여기에? 예. 아까 보니까 여기 뭐 타 먹으라고 있는 건 뭐야? 또 뭘 타 먹으라는 거야? 아까부터. 저희들이 직접 만드는 식초가 있습니다. 이 집에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예, 항아리에서 직접 담급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 식초는 또 언제부터 만드셨어? 아유, 할머니한테 배웠는데 지금 제가 계속 연구하고 개발해서 진짜 품질 좋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저거예요? 예, 예. 맛 좀 볼 수 있어요? 예, 예. 제가 한 잔 타드리겠습니다. 한번. 주인장의 섬세한 손맛의 결정체. 막걸리로 빚어낸 수제 식초. 궁금한 마음에 시원하게 한 잔. 오, 좋은데요? 예. 무슨 뭐 약간의 스위트하고 약간 맛이 달콤하면서도 예, 예. 아주 향이 좋네. 향이 좀 기가 막히죠. 와. 야, 무슨 취수 마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집에서 이게 음료예요? 예. 누구도 이렇게 타서 먹는 거예요? 예, 테이블마다 다 있어요. 다 이렇게 권해드리는구나. 예. 수제 식초의 진가는 지금부터예요. 제철 해산물 아낌없이 넣고 발효 식초로 만든 육수를 더해주면 입맛은 업! 물회! 소화가 잘 되는 메밀면으로 마무리해주면 끝! 이제 뭐 제가 먹을 거 막 많이 먹었으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쭙게 앞으로 계획도 있으시죠? 예. 식초 전도사가 돼서 어? 예. 그래?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습니다. 식초 전도사가 예. 되고 싶다? 예예. 예. 아, 그래요? 이유가 뭐야? 왜? 아, 이게 또 제가 몸이 안 좋았는데 이거 먹고 나서 몸이 진짜 좋아졌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 그런 걸 다 나누고 싶습니다. 아, 그런 걸 나누고 싶다. 예. 참, 생각이 참 좋으시네, 사장님. 아,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음식에도 이걸 사용하고 예, 오시는 분들 또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절대로 예. 양심 속이지 않는 예. 그런 음식을 대접하고 싶으신 예. 그런 마음이시죠? 예. 예. 거제의 바다 맛을 입안 가득 산뜻하게 채웠습니다. 잘 먹었어요. 거제 여행 첫날 마지막 장소는 낭만적인 저녁 산책을 선사하는 바람의 언덕입니다. 연간 6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는 거제 대표 명소답게 걷기만 해도 그림이에요. 거제에 오시면 이곳을 꼭 한번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곳이 바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람의 언덕, The Hills of the Wind. 뒤에 보이는 저 풍차가 오늘 주인공이에요. 바람이 세면은 여기가 아주 바람이 센 곳인데 오늘따라 바람이 최주봉이 왔다고 그냥 반겨주는지 바람이 없어요. 보이는 건 갈매기와 저 멀리 떠 있는 어선들 뿐이네요. 그리고
아주 이 바다도 잔잔합니다. 저기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솟아오르지고 있습니다. 푸른 바람이 안겨준 여유 있는 쉼. 그렇게 거제는 물들어갑니다. 다음 날 봄이 됐다 하면은 전국구 미식가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봄의 전령사를 만나러 왔는데 동구 밖에서부터 상쾌한 바람이 손짓을 하네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계셨더랬어요? 네, 저희 오. 거제 맹정죽을 찾아주신다고 해서 아, 기다리고 그래.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다 보니까 이거 다 여기 써야 되는 거예요. 소원을 적어야 네. 되나? 근데 다들 보니까 건강하게 달래요. 우리 엄마 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네. 다 가족 얘기야. 예, 맞습니다. 건강이 최고니까요.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맞아요. 맞습니다. 걸어놨다가 저희가 보름,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할 때 네. 소원이 잘 이루어지시라고 네. 다 수거를 해서 아. 네, 달집 태우기 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타고요? 네. 오. 그래서 제주복님을 위한 특별한 소원 담장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그래요? 예, 저쪽에 가셔가지고 좀 적어주시겠어요? 알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맹종죽의 약 85%를 책임지는 거제. 그런 맹종죽에 적는 소원이라니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담아냈습니다. 이게 몇 년 자라는 게 맹종죽이에요? 자라는 거는 대나무 죽순이 올라와서 6주면 이 크기로 다 자라고요. 6주? 네. 이렇게 크게 자란단 말이에요? 네. 그 시간 와. 이후에는 이 대나무가 단단해지기만 합니다. 일반인들 보기에는 이거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맹종죽인데 네. 맹종 죽순이 있잖아 또. 네, 죽순이 있죠. 죽순은 지금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죽순은 뭐 이렇게 사자성어의 우죽순처럼 여기 대나무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나올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안 보이네. 안 보이시는데 지금 시기가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올라오고 있으면. 저기 햇볕 좋은 데는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맹종죽순이 축제도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축제는 저희가 4월 말에 죽순이 제일 올라오는 피크에 아, 예, 네, 4월 28일부터 해서 지금 3일간 네, 축제를 합니다. 네. 축제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 여기, 예, 저기 입구 여기. 들어오는 데부터 해서 죽순 캐기 체험도 하고 캐요. 죽순 예, 시식도 하고 예. 지금 마침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난 죽순 좀 보러 가는데 죽순을 못 보네. 아주 아쉽네요. 그로부터 2주일 후에 딱 한 달간만 볼 수 있다는 맹종 죽순 수확 현장을 찾은 제작진. 이야, 이 쾌이부터 스케일이 남다른데요. 이 맹종 죽순은 다른 죽순보다 크고 단단하고 또 죽순이 돋는 시기도 가장 빨라가지고 더욱 귀한 대접을 받는데요. 어디서 죽순 맛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음식이? 대나무가 들어가 있는 어묵이 있고요. 어묵이 예, 있고. 어묵이 있고 대통을 잘라서 그 안에 밥을 또 예, 밥을 짓는 게 있고 죽순 자체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게 있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한테 보여 주세요. 어디서 뭐 저랑, 맛이나 뭐든 보고 가게. 네, 가게. 저랑 같이 가시죠. 가시죠. 네. 일어나시. 네. 오케이. 봄날의 아삭아삭한 특구를 만끽하기 위해 달려온 곳. 이게 다 죽순으로 만들었대요. 맹종죽 하는데 갔더니요. 네. 맹종죽 죽순으로 어묵을 만든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죽순 가지고 어묵을 만들까 하고 소개를 해주셔서 이를 좀 달려온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예, 근데 어떤 게 맹종죽 어묵이에요? 죽순 어묵이에요? 이게 어묵 이거 어묵이에요? 네, 이게 어묵인데 죽순을 가지고 다져서. 명태 75%하고 섞어서 만든 게 밀가루 없이 만든 게 죽순 어묵이에요. 우리 거제에서밖에 없어요. 건강하게 만드는 죽순 어묵 한 입에 물자마자 아이고 알겠더라고요. 식감이 어때요? 풍미도 있고 부드러운데? 명태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소화가 잘 되는 섬유질이 풍부한 죽순이 들어갔어요. 아주 고소하다 맛이. 네. 그래서 어른들이나 아이들한테는 소화를 잘 적용할 수 있는 밀가루가 안 들어가서 요즘 빵보다는 많이 선호를 해요. 근데 사장님은 언제부터 대나무 그렇게 인연이 맺으셨죠? 제가 20년이 넘었죠. IMF 때 아무것도 없이
피하다시피 내려온 곳 이야기인데 예. 할 게 없잖아요. 미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이제 시류에 빠져 있던 차에 우리 거제가 이 죽순이 유명하더라고요. 예. 이 유명한 죽순을 가지고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공예를. 아, 예. 더 예쁜 공예. 예, 이거 갖고 컵을 만들어서 팔면 이게 돈이 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시작하게 됐는데 이것도 맹종주 아니야? 예, 맹종주. 그죠? 그 재능이 넘치시는구만. 예. 예. 근데 이건 또 밥통에 갖다 놓으셔서 나보고 밥 먹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 예. 뭐? 이게 지금 대밥이 이게 유행이잖아요. 저는 선생님도 딴 데 가서 잡숴봤죠. 네. 예, 먹어봤어요. 얘가 제가 설명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한번 벗겨져요. 요 허연 거 나오죠? 예, 예. 나오네. 예, 예. 이게 죽여가 지금 삶는 과정에서 붙었어요. 그리고 죽여가 뭐냐면 한 방에서 쓰는 열을 내리게 해주는 고게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화도 잘 되고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얹히거나 이러지 않고 열도 안 올라가고. 그렇죠. 네. 근데 얘하고 같이 먹으려면 얘가 좋아요. 아, 죽순 무친 거 이거? 네네. 무친 거하고? 보통 예예 예, 우리 피칼로도 많이 해서 뭐 드시는데 예예 예, 지금은 몇 개 여기 너무 허열 것 같아서 몇 개 제가 한번 그 해놓은 거거든요. 집에 아, 있는 거 갖고 야채 쓰고 남는 거 예. 그거 갖고 하시면 돼요. 자연식 그대로예요. 여기 와보니까 뭐 교육도 시키고 그래요. 뭐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이걸 아이들한테 전수도 시키고요. 와서 이제 학교에서 들어와요 저희 집에. 여기가 교육농장이라고 지정되신 곳이고 네. 또 식생활로 지정된 곳이에요. 네. 바쁘시겠어요. 애기들하고 놀아야지. 바빠요. 밥도 해야지. 이것도 만들어야지. 네네. 이것도 공예품도 만들어야지. 언제 맞아요. 언제 나와서 이걸? 긍정적으로는 여유 없지만. 그렇죠. 아니 그래도 네, 나이가 이제 여유 있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고운 마음 가지시니까 네네. 모든 사업이 이렇게 번창해 나가고 잘 되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업무 먹고 갈게요. 예. 거제 건강한 봄 맹종죽이었습니다. 거제에는 약 한 20개의 크고 작은 해수욕장이 있는데 올 봄에는 구조라 해수욕장을 찾았어요. 이 봄에 거제도에 구조라 해수욕장에 꼭 가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다. 와, 구조라 해수욕장 바다. 이 봄바다가 얼마나 멋있고 매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봄바다에 오면요, 잠깐 소리가 들리는 거 같지 않습니까? 백구동 소리 아니에요. 이 봄에는 이 구조라 해수욕장에서 소리가 들린대요. 그런데 전 소리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어! 저거! 저거를 보러 왔습니다. 가보시죠. 와! 발 아래 쪽빛 물결을 바라보며 바다 산책하기 좋은 구조라 해수욕장. 그 길 따라가다 보면은 짜자자자잔 노란 수선화의 봄마중이 한창입니다. 특별한 걸 다 하지 않고 보고만 있어도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아, 냄새는 약간 나는데 그렇게 뚜렷하게 큰 매력은 없어요. 냄새는 꽃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생노랑 진하잖아요. 야, 이걸 그대로 이렇게 두고 가면 섭섭하잖아. 한번 인생샷을 제가 찍어야지. 원, 투, 쓰리, 제로! 와, 남는 게 사진뿐이죠 뭐. 자, 한번 쭉 걸어볼게요. 잔잔한 매력의 구조라 해수욕장은 지금 만날 와연 모래섬 해변의 예고편이었으니까요. 왜냐? 이제 다이나믹한 거제를 누릴 수 있거든요. 와, 이 파케 하나하나. 반갑습니다. 아이고, 야, 오늘 좀 체험하러 왔는데 예, 이렇게 좀 초보자들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전거 타시면 웬만하면 다 이용 가능하십니다. 약간의 위험성도 있을 거예요. 이제 조작하는 기계라서 이게. 예, 그죠? 아무래도 오토바이다 보니까 약간은 조심은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은 조금. 그렇죠. 코스는 어디 몇 킬로를 가야 되는 거예요?
코스는 왕복 한 10km 정도 되고요. 네. 평균적으로 한 40분 정도 소요되십니다. 일단 이것도 할 때 제가 준비 운동이나 뭐 배워야 되겠죠? 네, 제가 다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교육을. 저쪽에서 안전 교육 받으시고 여기서 체험 연습 주행 한번 하시고 출발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따라갈게요. 오십시오. 예, 예. 비포장 도로도 산길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사륜 바이크. 안전교육과 조작법, 주행교육까지 받으면 오케이, 고! 자전거랑 비슷해요. 오른쪽은 앞바퀴 브레이크고요. 왼쪽은 뒷바퀴 브레이크예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기어가 있는데 바깥으로 제껴서 앞으로 놓으면 전진, 가운데 중립, 뒤로 놓으면 후진. 그리고 이게 엑셀이에요, 엑셀. 바퀴가 닿는 곳은 어디든지 길이 된다는 사륜 바이크. 이 사실 걱정하는 마음으로 탔는데 출발까지 너무 순조로웠어요. 근데 촬영, 아이고 두근두근해서 그냥. 무서워가지고. 더군다나 내리막길이니까 더 긴장이 돼. 매뉴얼대로 내리막길에는 그냥 브레이크만 밟거라. 두려움도 잠시, 도전의 짜릿함을 점점 즐기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덜컹덜컹 정도 되지 않은 길을 넘다 보면은 야, 어느새 저를 위한 꽃대공이 펼쳐지더라고요. 이렇게 40분 정도만 올라가면은 거제의 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정상에 도착! 네. 맨날 이렇게 다니면 이런 아름다운 걸 잘 모르죠? 저는 뭐 매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좀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산악바이크 타보니까 매력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뭐 아무래도 이제 비포장길을 마음대로 탈 수 있고 네. 조작법도 간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몇 년 하셨어요? 제가 올해 한 6년, 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 7년? 네. 그럼 아까 내가 보니까 한 바퀴 돌고 바퀴로 완전히 서커스처럼 어때? 한 6, 7년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어디 시합 같은 나가온 적 있어요? 아니요, 그 정도는 없어요. 이것도 시합이 있죠?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네. 제가 보다는 저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우리 대표님이 한 말씀 해주세요. 거제도 하면은 별로 즐길 거리, 레저 거리가 별로 없었는데 지금 계속 레저라든지 맞아요. 즐길 거리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거제도 놀러 오셔가지고 체험이나 이렇게 즐길거리 레저 같이 체험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즐길거리가 먹거리뿐이 아니라 이거 타는 즐거움도 이거 이런 모험도 해보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셨죠? 자, 그럼 또 이제 돌아가는 일만 남았죠? 네, 이제 내려가시면 됩니다. 가시죠. 또. 거침없는 질주 사륜 바이크. 자, 다음 만날 곳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만족시킬 특급 체험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옛날에 폐허가 된 유리온실을 마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마을 체험장으로 만들어 놓은 새와 물고기를 중심으로 하는 버드 NPC 체험장입니다. 이건 앵무새 같아요. 예, 예. 이게 사람 말 따라 하나요? 지 기분에 따라서 지금 좀 좋은 편인데 저 안에 가면 말 잘 안 하세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소개 좀 시켜주죠, 가시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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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와. 실내 체험장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 더욱 궁금했는데요. 울타리 없는 교감형 체험장답게 동물이 친구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아빠. 아빠. 와, 이게 먹이를 주면은 말을 하는군요. 예. 얘는 지금 뭐 아빠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빠. 아빠하고 다 나는 거니까. 예. 손에 있는 각질을 먹는 닥터 피쉬. 간질간질한 느낌이 생각보다 재밌어. 선생님, 여기 또 특별한 체험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특별한 체험이나 뭐 버드앤피쉬니까 새 아니면 물고기일 텐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 무슨 뭐 짐승도 있어요? 예, 깜짝 놀라실 건데. 그래요? 자, 제가 직접 해보시죠. 아니, 제가 좀 마음이 좀 약해가지고. 예. 뭐예요? 애들도 다 하면 됐어. 아이고. 이걸 어떻게 목에 건다고? 예.
원래 뱀이 이 찬 동물 아니에요. 몸에 대면 아마 찰 것 같은데. 시원할 겁니다. 시원하죠? 예, 예. 한번 해보세요. 아빠, 최주봉, 야, 괜찮다, 괜찮아. 웃어보려고 했지만, 아이고, 쉽질 않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목걸이 했으니까. 참. 아니, 난 쳐다보지 못하겠어. 팔찌. 난 안 쳐다보고 그냥. 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아이고! 괜찮습니다. 심장이 무좀 같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이건 뱀을 근처도 안 가고 그러는데 예. 목에 깔고 이 팔 손에다 이렇게 손목에다 걸었다는 건 이건 나 저한테는 획기적인 건데 아주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아요. 직접 만져보고 동물과 교감하는 체험장.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도 대단했습니다. 여기는 사랑행무라고 예. 예, 일명 인꼬라고 부르는 새인데 예, 가장 좀 작은 애가 자연스럽네요. 예, 예. 새들의 천국이네 진짜. 지금 맘대로. 자연과 생명의 신비를 배울 수 있었던 새 모이주기 체험. 야, 이거 어린이도 좋아하겠지만은 어른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어른들 네? 좋아합니다. 세대 구분 없이 와서 이런 체험도 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네. 언제든지 오셔도 이렇게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야, 아기들과 함께 가족들과 동반하면 이 봄에 아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운 곳을 보면은 캠핑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제 로망을 맛있게 실현해 준다는 장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이야. 아, 이거 너무 비가 너무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저.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여기 어떤 곳인지 사장님 좀 소개 좀 해 주실래요? 아, 여기는 네. 맨몸으로 와가지고 네. 캠핑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곳이며 네. 야외 셀프 바비큐장입니다. 아, 셀프 바비큐. 예, 예. 아. 고기부터 해산물까지 아주 자유롭게 식재료를 구입하고 원하는 만큼 집기류 등을 챙겨가지고 텐트로 이동해서 그야말로 몸만 와서 캠핑 분위기 제대로 만끽하는 거죠. 네, 이 미나리, 이 미나리가 좋습니다, 몸에. 오, 아주 연해. 이야, 아이고, 내가 이렇게 먹었구나. 맛있는 걸 어떻게 먹었어? 집에서 먹는 고기는 예. 결코 야전에 나가서 먹는 고기와 따라갈 수가 없어. 맞습니다. 결코. 예. 이 동네가 참 살기 좋만하죠? 살기 좋죠? 여기가 제가 오보니까 아침에 일어, 눈 뜨고 일어나면은 여행 온 기분이고 눈만 뜨면 산책하고 참 그게 좋더라고요. 예. 바다를 보면 먹는 한 끼. 이 기분 그대로 이어서 제가 오랜만에 실력 발휘하기로 했습니다. 캠핑의 맛을 한층 더 살려주는 라면? 라면 잘 끓이는 것도 기술이에요. 일단 이거 맛 좀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테스트, 예, 테스트. 예, 예. 어떤가? 적당합니다. 적당해? 퍼지지도 않고. 퍼지지도 않고. 퍼지면 안 돼. 네. 라면 퍼지면 안 돼. 적당하죠. 회원님, 예, 예. 라면 먹느라고 예, 예. 더 좋은 고기를 못 먹었어. 예, 예, 예. 호마도 구이와? 예, 또 먹고. 이런 거를 딱 이게 소금 찍어서 예, 예. 이게 제대로 맛을 봐야 되거든요. 예. 잘 먹었어. 아, 육즙이 예. 쫙 빠져나오잖아. 아, 그렇지. 예, 예. 여행 중에 전망 좋은 곳에서 먹는 한 끼. 오래오래 기억되겠죠. 아주 편하게 구경하고 먹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사장님께 예. 박수를 보냅니다. 자연이 한껏 내어주는 풍경. 자연에서 맛보는 만찬이었습니다. 와. 자, 여기저기 둘러봐도 푸른 바다가 환하게 웃어주었던 거제. 천혜의 자연관광으로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제. 이 봄이 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오랜 추억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거제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발길이 머무는 시간마다 절정의 순간을 남기는 거제. 그 어떤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했던 봄이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파도 소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 박자가 되어주는 거제의 길이었습니다. 자연은 때와 계절에 따라서 자기의 온갖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는 말처럼 변화되는 계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유난히 춥고 시린 겨울을 맛보았던 우리,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꽃망울을 터뜨려내는 봄의 향연 희망찬 응원가로 다가왔고요. 개막이엔 길, 자연이 시작하는 축제 봄, 다음은 어떤 인사를 건네줄까요?